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항소했습니다. 최전 사장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20차례의 공판을 거쳐 1년 9개월여 만에 지난주 1심이 마무리됐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.